공전무 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김동수입니다. 오늘 부동산 세법 기초 제7강 시간이 되겠어요. 자, 오늘부터는 취득세를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입니다. 자, 오늘은 제7강 시간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 취득세는요, 우리 부동산 세법 출제 문제가 뭐 두세 문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많게는 네 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한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면 되겠는데, 취득세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우선 여러분들 그 첫 시간에 제가 과세 요건을 배웠을 거예요. 과세 요건. 이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네 가지가 있었죠.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어떠한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느냐? 과세 대상, 즉 과세 물건이 되겠죠.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세 번째,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느냐? 과세 표준이죠.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 뭐 납세 의무자도 뭐 간혹 나오는데, 이 무엇에 대해서 내느냐? 과세 대상.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하냐? 과세 표준. 몇 프로의 세금을 세율을 적용하느냐? 세율. 이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출제되는 게 취득세에서 출제 가능한 게 뭐냐? 징수 방법은 무엇이냐? 징수 방법. 징수 방법. 징수 방법은 여러분 배웠죠? 신고 납부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관청에 가서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내는 신고 납부가 되겠죠? 신고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스스로 여러분들이 행정관청에 가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과세 대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언제를 취득한 날로 보느냐? 취득 시기. 이게 중요합니다. 취득 시기. 취득 시기. 언제 샀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 간에 계약을 했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데, 그런 취득 시기는 언제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 지방세법, 여러분, 취득세법은 없다고 그랬죠? 취득세는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취득세법은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시험에 나오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여덟 글자를 뭐라고 하느냐? 비과세라고 합니다. 비과세.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는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징수 방법, 취득 시기, 그리고 비과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전반적인 뭐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세금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취득세를 공부할 텐데요. 주로 과세 대상, 또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취득세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내용을 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여러분 76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76쪽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가면서 뭐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취득세의 개요가 나오죠. 뭐 중요한 거 없어요.
거기 줄 한번 쳐보세요. 자, 취득세법은 없다고 그랬죠? 지방세법에서 나왔습니다. 열거된 과세 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방세법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라 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지방세다. 지방세인데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 대상으로 한다. 거기 나왔죠? 열거된 과세 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안 사면 취득세 안 내는 거지요. 자동차를 안 사면 취득세를 안 내는 겁니다. 골프 회원권을 안 사면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이런 것들을 사면은 취득세를 낸다. 이렇게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특징이 여러분 교재 10가지가 나왔는데 특징 다 알 필요는 없고요. 특징에 이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어디냐 이것만 알면 돼요. 과세 주체. 취득세는 누가 징수하느냐? 과세 주체는 시군구가 아닙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이 강남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거지요. 네가 취득세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시군구에 가서 신고합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강남구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은 강남구에다가 신고 납부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누구 거냐? 서울특별시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또 강남구에다가 지방세 교부금을 줍니다. 너희들이 취득세 받는데 얼마나 고생했냐 하고 지급하게 되는데요. 결론은 이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별시와 광역시가 된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된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한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60일 이내에. 그런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무 불이행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의무 불이행 가산세 20% 붙는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용어 정리할 때 배웠어요. 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없고요. 취득세는 이 과세표준이요. 과세표준이 다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아파트를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1억으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종가세라고 합니다. 종가세. 종가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취득세는 종가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나와 있죠. 취득세는 가액으로 표시하는 종가세이다. 그리고 취득세의 세율은요.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 차등을 두고 있다. 차등 비례세율. 나중에 이제 세율에서 공부하겠는데 취득세의 세율은요, 뭐, 1000분의 40,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다. 1000분의 40도 있고, 1000분의 20도 있고, 1000분의 28도 있고, 1000분의 23도 있고,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다. 4%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2.8%짜리도 있고, 2.3%짜리도 있다. 차등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이다. 차등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7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취득세는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토지라든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 이런 물건을 주고 구입하기 때문에 물세란 말입니다. 물세.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한다. 응?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과세는 물세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8번에 보니까 취득세는 뭐 읽는 과세다. 능력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읽는 과세. 읽는 과세. 능력에 따라서 과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세부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상가를 1억 주고 사게 되면 취득세가 4%거든요. 그러면 400만 원을 내야 되잖아. 10억 주고 사면 4천만 원 내야 되고, 100억을 주고 사게 되면 4억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물건 그런 그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기 때문에 응능 과세라고 한다. 능력에 따라서 과세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면세점.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용어 정리할 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거기 9번 나왔죠? 취득세는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는 조세이다.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여러분, 50만 원 이하라는 건 포함이죠?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면세점 제도가 있다. 뭐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뭐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또 취득세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넘기시면 취득세의 2절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 여러분, 과세 대상을 다른 말로는 과세 물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과세 객체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어떠한 물건을 샀을 때 취득세를 내느냐? 여러분, 취득세 아까 개요에서 취득세는 열거주입니다. 어디에서? 지방세법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를 내라 하고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해서 거기 여러분 박스 보시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취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 없습니다.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사실상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시요.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사실상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취득은요, 나중에 취득의 개념을 공부하는데, 유상이냐, 돈 주고 샀느냐, 공짜로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득이란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 보니까 책의 교재 보니까 과세상 물건의 종류가 나왔죠.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또 부동산에 준하는 게 있죠.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임모. 그리고 3번, 강어권, 어어권. 3번하고 4번은 주로 권자 들어가는 겁니다. 강어권, 어어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자, 토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는 취득세 다음 중 과세 대상이 틀린 것 이런 거 나왔는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모, 강어권, 어어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14가지입니다. 14가지. 열거하고 있어요. 14가지를 사면 취득세를 내라. 그런데 권자 들어가는 거, 권자, 강어권 나왔죠. 어어권, 강어권, 어어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권자만 기억하시는데, 권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곱 가지 나왔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 특허권 없어요. 취득세 안 냅니다. 실용신안권 안 냅니다. 의장권 안 냅니다. 상표권 아니죠? 이런 거는 알아두시고, 권자 들어가는 거, 강화권, 어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권자 들어가는 것 기억하시고,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권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이 나왔네요, 부동산.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거기 나왔죠? 지방세법 제6조 2호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야?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토지 위에 있는 모든 지상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토지에 대한 관련된 법이 부동산 공법에는 뭐한 200가지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먼저 토지에 대한 것은 뭐냐? 그냥 여러분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과거에는 지적법이었는데,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등기법 선생님한테 등기법하고 이 법을 배울 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그리고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 토지의 정의입니다.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토지의 정의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 공부상에 등록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게 토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이 지목이 말이죠. 토지 이름 지목.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28개 지목이 있어요. 뭐 그냥 여러분 지적법 시간에 볼 겁니다.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28개 지목이 있는데, 전탑,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대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사적지, 부지, 막 다양하게, 뭐, 잡종지까지, 전부터 해서 28번 잡종지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8개 지목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2번, 3번, 4번은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거니까 부동산이 되겠고, 두 번째,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었어요. 자, 토지 배웠고, 두 번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부동산에 지금, 토지, 그리고 2번, 건축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79쪽입니다. 이 건축물에 관련된 법은 부동산 공법, 건축법을 배울 겁니다. 건축법도 2차 시험에 한 7문제가 나오는데, 이 건축법을 배울 텐데요. 이 건축물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법에서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뭐, 거기, 둘째 줄 보시니까, 건축물에는 말이죠.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및 저반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축물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법에서 그 건물의 3대 요소가 있죠. 지붕과 건축법에서 볼 겁니다.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기둥. 이게 바로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데 3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붕, 기둥,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거기 박스에 보니까 레저시설 나왔죠? 레저시설. 수영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여가를 즐기는 거니까. 골프장,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되겠고. 두 번째 보세요. 저장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탱크, 수조, 기름탱크, 저유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도크 및 저반시설은 배가 입항하는 시설이 바로 도크 및 저반시설이 되겠죠. 도관시설이라고 하는 건 기름을 보내는 송유관,
또 가스를 보내는 가스관 이런 것들이 도관시설이 되겠습니다. 급배수시설은 송수관입니다. 물을 보내는 송수관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시설은 나왔죠. 주유시설이라든가 가스 충전시설은 에너지 공급시설이다. 그리고 기타 시설 나왔는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니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기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나와 있습니다. 뭐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이 뭐가 있을까요? 승강기라든가. 또 건축물 안에 부착된 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교환시설 뭐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량입니다. 차량. 자동차. 차량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낸다라는 겁니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 장치한 모든 차량입니다. 소위 피견인차 역할을 하는 차량들. 여러분, 궤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철도 차량을 말합니다. 궤도. 궤도는 철도 차량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차량이라고 하는 건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기구가 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계 장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기계 장비라고 해서 모든 기계가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줄쳐봐요. 건설 공사용, 화물 하용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를 말한다. 여러분, 건설 현장에 가게 되면 뭐 불도저 같은 거 있잖아요. 불도저, 굴삭기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이런 것들, 타워 크레인 이런 것들이 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읽어볼 거 없습니다. 그냥 감각적으로만 아시면 됩니다. 자, 제가 취득의 개념을 다시 설명할 겁니다. 취득의 구분을 다시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박입니다. 선박이라고 하는 기선이죠. 기선이라는 게 뭡니까? 동력을 이용하는 배가 기선이고요. 그리고 범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바람을 이용하는 배가 범선이 되겠고요. 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이 없는 배인데 기선에다가 말이죠. 동력 있는 배에다가 짐을 싣고 다른 배에 끌려다니는 것들이 바로 뭐 부선이다. 이렇게. 부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배를 말합니다.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나왔습니다. 항공기는 비행기죠.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거기 나왔죠. 사람이 탑승, 여기서 말하는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는 거니까 유인 항공기가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무인 항공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임목입니다. 임목.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과수를 말합니다. 토지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과실수를 말하는데, 하나의 그 수목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토지 위에 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상태 한 7, 80% 수목의 집단을 우리는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묘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 새끼나무 묘목이 아니고요. 또 임시로 심은 나무, 가식한 나무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른 상태 있죠? 벌채된 상태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임목은 민법 시간에 배울 텐데 임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는데요. 명인 방법이 있어요. 이 나무는 내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지요. 이 나무는 김동수 거다 이렇게 하고 나무에다가 표시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명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도 등기가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강업권입니다. 광업권이라고 하는 건 광업법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강업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 뭐 출원에 의한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따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어업권입니다.
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할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뭐 수산어법이라든가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어업권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수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법은요, 저수지 같은 데서 이렇게 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가 내수면 어업법입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골프회원권입니다. 골프회원권은 법률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골프회원권은 골프장에서 회원제로 이용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가액에는 보증금과 입회비도 포함이 됩니다. 자, 골프회원권이고요. 그냥 이런 것들만 기억하세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입니다. 콘도는 법률이 관광진흥법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휴양 목적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휴양이라든가 피서라든가 유락,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거 사면 취득세를 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제주도에 있는 대명 콘도를 샀다, 강원도에 있는 대명 콘도를 사게 되면 콘도미니엄 회원권 그 강원도, 제주도는 제주도에다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전혀 투자 가치는 없습니다. 11번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입니다.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이런 것들은 법률이 역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원제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종합체육시설, 시설업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호텔, 일류 호텔에서 각종 그 회원제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뭐 수영장이라든가 체육도장이라든가 볼링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에어로빅이라든가 당구장 등을 각종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승마 회원권입니다. 역시 승마 회원권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원제로 승마장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승마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트 회원권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원제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요트 회원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암기는 하지 마세요. 과거에는 암기 해야만이 문제를 풀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안 나옵니다. 너무나 기초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출제 안 되니까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감각적으로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 임무, 강어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거 사면은 취득세를 낸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출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과거인데, 거기, 이, 취득세 과세객체 목적물이 아닌 것. 콘도미니엄 회원권 내는 거지요. 골프 회원권 내는 거지요. 토지, 잡종지도 내는 거지요. 승마 회원권 내는 거지요. 2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오늘 이런 거 배웠나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임차권은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임차권 등기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에도 이제 주택 임차권이 있고, 상가 임차권이 있는데, 임차권. 이런 것들은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팔면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지, 취득세는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취득세의 이 개념과 특성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 과세상 정리 한번 하고 1강, 7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개요가 뭐라고 그랬죠?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사실상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의 특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에 열 가지가 나왔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된다. 그리고 취득세는 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서울 특별시장이 징수하는 거지만 시군구에 가서 징수한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한 것이다. 취득세는 취득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물세가 된다. 취득세는 취득자의 납세 능력에 따라서 취득 물건이 크면 클수록 또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과세는 응응 과세가 된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50만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면세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취득세는요, 공부상 공적인, 공부라고 하는 건 공적인 장부의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역시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거기 저 다시요 77쪽에 나왔는데,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부상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공법에서 건축법도 배우고요, 또 지적법에서 그 지적법 토지 종류 배우고요, 그런 내용들이 다 여섯 과목을 민법까지 다 해서 학개론까지 했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좀 수준 높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세법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시 과세 대상 조금 전에 배웠던 14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리고 이 내용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강어권, 어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 사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뭐 거기 깊게 여러분들은 알 필요는 없고, 이제 다음 2강 시간에 취득의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 취득이라는 두 글자를 확실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8강 시간에 취득의 구분, 취득의 개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